현준이 전문회 A9 공부하자. 오케이. 또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파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오시티오피유에스죠. 제가 무슨 소리 났던가요? 응? 옥토퍼스. 옥토퍼스. 뭐래요? 옥토퍼스 이리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났어요? 옥터. 얘는 퍼스 되죠. 옥터퍼스. 오케이. 그러면 오는 무슨 소리 했어요? C는 C가 낼수 있는 소리 뭐가 있는데? 시크인데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 소리가 오스죠. 그쵸? 오스 그쵸? 그쵸? 오스 퍼스에 오스 퍼스. 크 소리 났죠. 크 소리. 여기까지 소리 뭐 됐어요? 아크 아크. 티는 무슨 소리 했어요? 오는 오가 낼수 있는 소리 뭐가 있었죠? 오 오케이. 자, 다섯 번째 가르쳐 줄게요. 오는 오오아어 뭐라고요? 오오아 어. 여기서 뭐가 됐죠? 어,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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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터. P는 무슨 소리 했어요? 유가 낼수 있는 소리 세 가지 뭐가 있나요? 유, 우, 어. 유는 뭐? 유, 우, 어, 여기서 뭐가 됐죠? 어, 됐죠? S는? 그래서 합쳐서 뭐 됐어요? Octopus 됐죠? Octopus. 옥토퍼스, 옥토퍼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 뭐였더라?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NOSE죠. N이 무슨 소리 내는가요? 글자 이름이 N이니까 니은 소리 냅니다. 니은. 그 다음에 O는 뭐가 됐을까요? 오가 내는 소리 네 가지가 뭐가 있었죠? 오오아어오오아어 중에서 뭐가 됐죠? 자, 여기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심심해 소리가 이가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심심해서 건너집에 찾아가서 얘 이름이 뭔지 물어본다 그랬죠? 얘 이름 뭐예요? 아니, 얘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오우 소리 납니다.
지금 여기까지 못 했죠. No. 그럼 S는 무슨 소리 내죠? S 아니면 Z라 했죠. 그럼 합쳐서 뭐가 돼요? Nose. Nose. 뭐라고요? Nose. Nose. 오케이. Nose 한번 써볼까요? 나우스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옥타퍼스 한번 써볼까요? 옥타퍼스, 옥타퍼스 쓰면 되겠죠? 옥타퍼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아크, 아크, 아크 쓰세요. 아크. 그 다음에 얘 소리가 터, 터 쓰세요. 그 다음에 퍼스 소리 누가 내죠? 퍼스 소리 나는 거 한번 써보세요. 다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퍼스 이렇게 소리 나죠. 옥타퍼스 두번 써보세요. 옥타퍼스, 옥타퍼스.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이렇게 생겼죠? 옥토퍼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나요? 현준이 지난 시간에 책으로 다 했던 거잖아, 그치? 듣고 따라 읽고 했죠? 쓰기도 했고. Ostrich. Ostrich. 뭐래요? Ostrich. 그래서 Ostrich.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됐어요? Ast 됐죠? Ast. OST니까 Ast 됐죠? Ast. 얘는 무슨 소리 내요? 얘 글자 이름 뭐예요? R. 글자 이름이 R이니까 무슨 소리 내요? 글자 이름이 R이니까 R 소리 낸다 했죠? R. 그다음 얘 글자 이름 뭐예요?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가 뭐였어요? I, E, 어. 여기서는 무슨 소리 냈겠어요? 그러면 I, E, 어 중에 E 합치니까 뭐 됐어요? Ray, Ray, Ray. 얘는 없어진다 했어요. 딴 소리 만나면. 그 다음 얘는 무슨 소리 내요? CH는 무슨 소리 낸다? CH는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번에 알아야 돼. CH는 둘이 힘을 합쳐서 각자 소리 내는 게 아니고 힘을 합쳐서 치가 되는 거야. 치. CH는 뭐라? 치. 그래서 Ast, Re, 치. Ostrich. Ostrich. 오케이. 그래서 Ostrich 한번 써볼까요? 아스트리치.
Ostrich. 소리 누가 낸다 했죠? 그렇지, 거기 맞았네. 아스트, OCT가 아니고 OST, 아스트, 리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스트리치. 됐나요? 10. 얘는 뭐다? 햄? 뭐라고? M. 아,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PEN. P는 무슨 소리 낼것 같아요? P는 뭐? P는 푸. E는 무슨 소리 낸다 했죠? 그렇지. E, 에,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자,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야. 이게 대표 소리고, 이게 힘 빠진 소리고. 대표 소리니까 뭐? 예,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 했어요? 배. 그 다음에 글자 이름 뭐니까? N이니까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합치면 뭐가 됐어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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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적어볼까요? 이 소리 나죠? 에 소리 누가 냈죠? 대표 소리로 에 소리를 갖고 있는 글자가 누구였더라? 자, A가 갖고 있는 소리 네 가지는 뭐였지? A, 에, 아, 잘 기억하고 있네. 그 다음에 E가 갖고 있는 소리는 뭐였더라? 내 이름을 불러줘. E, 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 소리. 그렇지. 얘가 펜이었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 피그. 피그. 오케이, 알파벳 P, G. G가 무슨 소리 낸다 했죠? G는 그, G 같다 했죠? G는 그, G 같다니까? 그, G, 그, G.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피아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 P, I가 무슨 소리 했어요? I가 뭐 됐어요? E, 그 다음 G가 뭐 됐어요? G. 그래서 얘가 pig. Pig. 오케이. 그래서 pig 써볼까요?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집에서도 해야 된단 말이야. 현준아. pig. 오케이. 그건 대문자 G야. 소문자 G는 이렇게 쓰면 돼. 대문자, 소문자.
구자처럼 쓰다가 꼬리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다음 글자 쓰러 가면 돼. 자, 그럼 얘는 뭐였더라? 자, 애는 무슨 소리 내고? 네. 이는 대표 소리. 대표, 내 이름 불러줘 말고 대표 소리. 자,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이, 에, 어. 그래서 이가 가진 대표 소리. 그럼 여기까지 소리. 네. 그다음에 글자 이름 뭐예요? T는 무슨 소리 갖고 있어요? T. 그럼 합치면 뭐예요? Net. Net. 오케이. 그래서 net 써볼까요? 그렇지. 그다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나 썼어? 글자 이름부터 얘기해 주세요. M O O N. 그래서 얘 글자 이름이 M이죠. 얘는 글자 이름이 N이라서 무슨 소리 갖고 있었어요? 니은 드 소리 갖고 있죠? 그럼 M은 무슨 소리 갖고 있겠어요? 미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오오는, 자, 오는 오오 아 어지만 오오는 힘을 합쳐서 우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자, 그렇죠. 우 대죠, 무. 그 다음에 N은 니은이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문 됐죠. Moon. 됐습니까? Moon. 그러면 문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까요? 자,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MILK죠. 오케이, 그럼 M이니까 I는 어떤 소리 갖고 있는데? I, E, 어, 대표 소리. 여기선 대표 소리. 자,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라니까. E.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me. 그 다음 L은 무슨 소리네요? L은 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 meal. 다음 얘는 K니까 K는 무슨 소리 갖고 있겠어요? K는 크죠. 그러면 다 합치면 뭐돼요? Milk. Milk, milk. Milk 됐죠. 그러면 milk 한번 써볼까요? 미 소리 내면서 미 어루 으크. 자, 으 소리가 들어갔어. 미크잖아, 미크. 됐습니까? 오케이. 헤드하고. 복습 좀 하세요, 집에서. 선생님이 하는 방법 다시 알려줄까요? 폰 가지고 왔어. 친구 또 밖에 폰 가지고 있어? 폰 일로 갖고 와봐. 선생님 이쪽으로 와봐. 가지고.